광주에서 열린 대입 박남 회장입니다. 태풍 속에도 수시 정보와 상담을 받으려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는데요. 오는 9월 수시 모집을 시작으로 2020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이 본격 시작됩니다.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 비율은 역대 가장 높은 77%인데요. 수시 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개별 상담 부스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대입 수시 정보를 하나라도 놓칠세라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자소서나 대학 정보 관련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또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셨고요. 좀 희망을 갖고 간 것 같고. 2020학년도 수시 모집을 한 달여 앞두고 전국 120개 대학이 참여한 진로 진압 박람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박람회에선 입시는 물론 진로 설계를 위한 1:1 맞춤형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아요. 올해 대입 수시 모집 비율은 역대 가장 높은 77%. 수험생들은 박람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효과적인 수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라든지 학생부를 잘 챙겨가지고 지금 오늘 박람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해 가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람회 이틀째인 내일은 수시 대입 지원 전략 강의와 선배가 알려주는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비법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KBC 신익환입니다.